왠지 혼술이 땡기는데? 어? 아니 이건? 통통한데 매콤한 감칠맛이 일품인 통오징어 볶음.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내라 식탁이 힘내라고 보내주셨어요. 500g으로 1-2인분 용량인데 신라면 정도의 맵기래요. 뭐 이 정도는 채소만 한가득인 그저 그런 볶음과는 다르게 풍부하게 손질된 오징어 양 좀 보세요. 일단 해동시키고 냄비에 200ml의 물과 소스를 넣어주세요. 물과 소스를 넣은 팬에 준비된 채소들 모두 넣어주세요. 야채를 볶은 팬에 준비된 통오징어까지 넣어주고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도록 끼얹으면서 볶아 볶아. 팬에 있는 재료들은 단 5분 정도만 볶아주면 끝나요. 5-7분이면 한 끼 요리 완성이라니. 오늘 스트레스 만땅 찍은 나를 위해 짠! 아, 좀 맵네. 좀 치네. 매운데 자꾸 땡기는 맛에 내일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인가 봐요. 중독성 있는 이 맛에 원 플러스 원으로 사장님이 저렴한 가성비 키트를 준비하셨나봐요. 아, 근데 술은 역시 국물이 빠질 수 없는데. 물 붓고 넣고 끓이면 끝! 5분이면 완성이네. 10분이면 푸짐한 한상 차림 뚝딱이라니. 반찬 걱정할 때 딱이겠어요. 술이 절로 들어가는구만. 여러분도 저처럼 혼술할 때, 또 캠핑 갈 때 마라탕과 통오징어 볶음 밀키트로 간편하게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.